안녕하세요. 그림쟁이 뜬금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힘드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림으로 남아 랜선 여행을 가보고자 해서 프랑스 파리 랜드마크인 에펠탑 풍경을 그림 그리기 주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연필로 그린 콘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필 콘티는 이렇게 조금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금 러프하게 그려두는 편이에요. 이 콘티를 참고해서 색연필로 일러스트를 그려볼 건데요. 준비물은 도톰한 스케치북 종이와 다양한 색깔의 색연필들인데, 색연필은 원색 계열을 몇몇 자로 준비해 봤어요. 이번에는 제 스타일로 일러스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인 드로잉을 해서 그림 전체를 구성해 볼게요. 에펠탑 꼭대기부터 그림을 시작해 볼 건데요. 그림의 비율을 염두에 두고 에펠탑을 그림의 중심으로 둔다고 생각하면서 꼭대기가 위치할 곳을 짚어 그리기 시작합니다. 에펠탑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더 커지니까 점점 넓어지도록 그리고 있어요. 에펠탑의 맨 아랫부분은 수풀에 가려진 모습으로 그려서 자연스럽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아래로는 사람들을 그리기 위한 널따란 광장이에요. 밑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볼게요.
이제는 그림자와 어두워야 하는 부분을 같은 색상의 색연필로 칠해줄게요. 이렇게 라인 드로잉은 완성되었고요. 이제 색칠을 해볼 건데요. 색칠은 원색 계열을 몇 가지 써서 알록달록한 느낌을 내볼까 해요. 이제 하늘을 채색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3단으로 나눠서 경계를 뚜렷하게 해서 채색을 해볼게요. 알록달록한 느낌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해외여행 가보셨나요? 저는 여태까지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몇년 전에 10년치 여권을 끊어놨는데 어디 뒀는지를 모르겠네요. 언젠가 한 번은 외국 땅을 밟아볼 날이 오겠죠. 근데 제가 찐 집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있어도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모두 그림 그리기로 다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쓱싹쓱싹 색연필 소리도 함께 들어보고요.
여기는 이 부분은 그냥 냅둘까 했는데 좀 어색한 것 같아서 한번 즉흥적으로 어떤 색깔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칠을 해볼게요. 떠오른 게 있어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보일 듯이 말 듯이 아주 연하게 일단 색칠을 해보고요. 여기에 이제 흰색을 덮어볼까 하는데 흰색을 덮으면 이 위에 색깔보다 한 단계 더 연한 색깔이 될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연한 색깔이 없어서. 흰색을 위에다가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연한 하늘색처럼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아, 어느덧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그림처럼 자유롭고 편하게 여행을 즐길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데요. 모두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함께 그림 그리면서 힐링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